안녕하세요. 썰남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구피의 임신과 출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구피 임신 징후와 출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피의 임신 징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번 영상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구피가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자,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좁은 어항에 밀집되어 키우게 된다면 원활한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찌어찌해서 임신을 한다고 해도 출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공간이 좁다면 구피가 자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임신을 하지 않습니다. 구피도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좁은 곳에서는 더 이상 개체수를 늘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식으로든지 임신이 되었다고 해도 출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구피가 모성애가 없어서 자기 새끼도 잡아먹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치어를 잡아먹을 만한 큰 성어들이 바글거리는 데서, 즉 치어 낳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환경에서 불안해서 치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또 낳는다 해도 성어들이 다 잡아먹겠지요. 출산 때의 암놈의 분리가 중요한 이유도 이 경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구피의 출산 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피가 출산의 때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꾸 순놈을 피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이건 보호본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구피는 자기 새끼를 잡아먹을 정도로 모성애가 없긴 하지만 자기가 치어를 낳을 때 누가 옆에 있으면 불안해서 출산을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둘째, 경모서리에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자꾸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행동을 한다. 이건 산통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직접 구피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출산을 할 때 모든 동물들이 산통을 겪는 게 당연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거북이도 그렇고 당연히 구피도 산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자꾸 몸을 부딪히는 행동을 합니다. 셋째, 구석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자, 이건 거의 출산이 임박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주변에 괴롭히는 스트레스 요인이 없고 출산이 가까워지면 구석에 앉아있거나 하면서 마지막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나열한 현상은 일반적인 구피 출산 징후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구피의 행동들이 아니라 배와 엉덩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배가 빵빵한 암놈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임신이라고 한눈에 느껴질 정도로 배가 빵빵합니다. 대부분 초보들은 딱 이렇게만 보여도 금방 출산할 것 같아서 바로 격리하거나 해서 조산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암놈은 출산의 시기가 최소 며칠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남은 개체입니다. 무얼 보고 판단해야 하느냐? 바로 여기 엉덩이 각을 봐야 합니다. 엉덩이를 보시면 배는 빵빵하게 원형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엉덩이는 사선 형태로 완만하게 뻗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엉덩이가 출산이 가까운 엉덩이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엉덩이 각이 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직각으로 꺾여 있거나 아예 밖으로 더 튀어나와야 출산이 임박한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나요? 그럼 두 사진을 비교해서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와 여기. 이렇게 각이 형성되어야만 빠르면 몇 시간, 늦어도 하루 안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보자면 배에 눈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개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눈이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배에 눈이 보인다면 출산이 임박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산 시기를 알았다면 암놈을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전용 부화통을 추천합니다. 분리는 최대 3일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따로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미에게도 새끼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몇 시간 안에 타이밍을 봐서 넣는 게 좋지만 잘 모르겠으면 최대한 엉덩이가 튀어나올 때까지 지켜보거나 한 마리 정도 출산을 한 뒤에 분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피의 출산은 한 달 간격으로 이루어지며 초산의 경우에는 최소 10마리까지 정도로 적게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산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몸집도 더 커지고 배도 커져서 100여 마리 이상도 낳기도 합니다. 특히 초산의 경우는 엉덩이의 각을 보고 판단하기 힘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툭 튀어나오지 않고 밋밋한데 출산을 하기도 하고 초산이라 그런지 조산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어가 태어나고 1에서 3일까지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치어가 배에 난황이라는 걸 달고 나와서 3일 안에 소비하게 되니 그때는 어떤 걸 줘도 먹지도 않을 뿐더러 난황보다 더 좋은 먹이는 없습니다. 난황이 무엇인가 하면 구피 치어에게 꼭 필요한 영양 덩어리 같은 것입니다. 또한 면역력도 높여주기도 해서 출산 초기 일주일 이내에는 어떠한 병에도 걸리지 않는 이유도 이 난황의 면역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난황을 다 소비하고 나면 그때 치어 전용 먹이를 줘야 하는데 전 무조건 브라인 시림프를 추천합니다. 이 브라인 시림프는 새우의 유생으로 부화시 구피처럼 배에 난황 주머니를 달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인 시림프를 먹이는 것이 바로 난황을 먹이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러니 영양가와 면역력을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피의 출산 징후와 출산 타이밍 잡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열거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이 정도만 아셔도 구피 출산 시기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기대하며 영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단 댓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